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이 뭐가 있느냐고들 물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가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자도 위대한 발명품이고 바퀴, 뭐 불, 전기, 심지어 이제 아인슈타인의 뭐라고 하나요? 상대성 이론, 뭐또 양자역학 등등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이 뭐가 있느냐? 할 때, 뭐 사람들마다 많은 사람 의견이 다양하긴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 가격을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번 게임의 주제는 바로 이 가격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인공지능이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저는 지금 인공지능 관련된 제 과목들을 강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인공지능이 가장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일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이 가격이 더 위대한 발명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뭐 어느 것이 더 위대하다고 손꼽기 비교하기가 참 애매할 정도로 이 프라이스, 가격과 인공지능 두 가지가 가장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발명품이죠. 이 가격은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것이 가격인데, 사실 이 캐피탈리즘, 자본주의를 이렇게 계층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나인게그닷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제 제일 위에는 이제 프라핏, 이윤이라고 하는 것이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밑에 귀족층들이 지배층이 있고 그 밑에 위플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위킬유도 있죠. 이 그림이 좀 작아서 좀 크게 보고 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우리 이 주제랑 살짝 밀접하니까 잘 보이시죠? 프라핏이 제일 왕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치자 we pull you, we kill you, we eat for you 그리고 we feed all, we work for all 이게 캐피탈리즘이다 이렇게 딱 그림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한 가지 뭐 관점일 수는 있겠죠. 여기에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한데 이런 관점도 있구나라고 생각은 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그림을 제가 가져온 이유는 이 가장 윗부분에 있는 것이 바로 이 프라핏이라고 하는 거죠. 이윤. 이윤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이윤이라고 하는 것이 숨겨진 은닉된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이 이윤을 낳는 부모라고 해야 되나요? 이 이윤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하는 그 어떤 메커니즘, 부모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이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나 시장 경제 시스템, 우리의 국가 체제,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정의하는 하나의 단어를 뽑아라. 대한민국은 무엇이냐? 라고 한마디로 딱 하나의 단어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그 단어는 프라이스 가격이죠. 마찬가지 일본을 정의하는 하나의 단어도 프라이스 가격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제 개인적으로는 북한도 이 프라이스라고 하는 것이 북한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 있겠군요. 거기는 조금 좀 특이한 곳이니까 거기는 뭐 나라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제 개인적으로 무슨 종교단체 같은 느낌이 오는데 예전에 신앙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가 같죠. 근데 미국이나 뭐 대부분의 일반적인 국가들 소위 국가라고 정상적으로 국가라고 간주할 수 있는 조직들은 이 프라이스라고 하는 단어 하나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작성할 게임의 목표는 이윤, 프라핏을 맥시마이즈 하는 거죠. 맥시마이즈 프라핏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생산자를 위해서죠. 뭐
생산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뭐 캐피탈리스트라고 할 수도 있겠죠. 생산자를 위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 이걸 한마디로 그냥 서플라이어라고 합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또 맥시마이즈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컨슈머. 그러니까 컨슈머죠. 컨슈머 소비자들이죠. 그 소비자들을 위해서 효용을 극대화하기는 것고, 그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급자를 위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번 게임은 이번 게임의 배경은 우리의 가상도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상도시가 아니라 그냥 코리아입니다. Outside our virtual city. 우리의 제주도에 있는 우리의 가상도시가 아니라 한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 알고리즘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될 겁니다. 두 개 서로 모순되는 관계죠. 모순이잖아요. 공급자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면은 높이면 높일수록 컨슈머의 효용은 떨어지는 거고, 컨슈머의 효용이 올라가면은 또한 공급자의 이익이 떨어지겠죠. 마찬가지 유틸리티가 라고 되는 건데, 이 과연 제로섬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제로섬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둘 다 서플라이의 유틸리티와 컨슈머의 유틸리티가 동시에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성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것이 제로섬의 관계인가 아니면은 플러스섬의 관계인가, 제로섬이라면 어떤 부분에서 제로섬이고 플러스섬이라면 어떤 부분에서 플러스섬이 되는지를 한번 검토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성하는 뉴럴 네트워크의 인풋은 일단 가격이죠. 기존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price history, 어떤 재화의 가격 역사, 뭐 라면이면 라면의 가격의 역사 이런 것들인데, 이제 가격을 우리가 변동을 할 거예요. 변동을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죠. 트레이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아침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라면이 있는 겁니다. 라면이 있는데 그 라면의 아침에는 가격이 100원, 아침. 점심때는 110원, 점심. 밤에는 120원, 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격을 이제 변경을 시키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조정을 하고, 이걸 이제 밑에 따로 적어야겠군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조정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도 조정을 합니다. 공간적으로 조정한다는 말은 서울에서는 100원, 부산은 먹거리 물가가 싸니까 90원, 광주에서는 90원, 부산 80원 적었군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조합을 하는 거죠. 조합을 해서 어떻게 했을 때 언제 어디서 어떤 가격으로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했을 때 생산자의 이익이 최대화되는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뉴럴 네트워크인데 뉴럴 네트워크 포 서플라이어, 공급자를 위한 뉴럴 네트워크이죠. 그렇게 해서 아웃풋이 이제 출력되는 것이 옵티멀한 프라이스 팔리시죠. 프라이스 팔리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토노머스 프라이스 팔리시라고 적어놓죠. 자율적인 가격 정책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목표는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제 스플라이어를 위한 최적의
뉴럴 네트워크를 한번 우리가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직접 했었죠. 그러니까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뭐 할인 행사, 뭐 원 플러스 원, 뭐 투 플러스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케팅 담당자들이나 어떤 마트 관리자가 하던 역할을 대신 수행할 수 있는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죠. 물론 사람들과 이거 이제 마트 매니저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공급자를 위한 뉴럴 네트워크와 마트 매니저들 간의 대결이 되는 거죠. 누가 더 가격 정책을 훌륭하게 수행하여서 공급자의 이익을 보다 크게 획득을 하게 하는가 하는 것이 이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이번에는 컨슈머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죠. 이제 오디너리 컨슈머 간의 대결이 됩니다. 뉴럴 네트워크 지금의 어떤 내가 어떤 물건을 살 것인지를 그러니까 내가 마트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나요? 그 마트에 간 사람이 결정을 하죠. 컨슈머가 결정하잖아요. 근데 그 마트에 간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소비자를 위한 뉴럴 네트워크가 결정하게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떤 경우에 더 큰 효용이 달성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인풋은 히스토리인데 어떤 히스토리냐 하니까 컨슈머 히스토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비자 각각의 구매 역사가 되는 거죠. 뭐 어떤 물건을 샀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취향이라든가 경제적 능력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구매 패턴. 이 사람은 일요일에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은 이 사람이 아침에는 뭘 사는가, 그죠? 모닝 아침에는 뭘 주로 사고, 점심 때는 뭘 사고, 밤에는 또 뭘 사고 하는, 그리고 일요일에는 뭘 사고, 어디 뭐 어떤 구매가 있었고, 월요일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또 제뉴얼리는 어떻고, 페브러리는 또 어땠는가 이런 것들이 다 시간적 기록이 되고, 다음에 스페이스 정보입니다. 이 사람이 이 개별 이제 고객이죠. 고객이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어떤 걸 구매했고, 여행을 가서 어디 섬에서는 뭘 구매를 했고, 그리고 하여튼 각 장소별로 GPS 정보로 표현될 수 있는 각 장소별로 어떤 종류의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웃풋은 옵티멀한 구매죠. 퍼처스 스제스트라고 할까요? 스제스션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최적의 어떤 구매 제안을 도출할 수 있는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뭐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니고 이미 이런 것들은 여러 군데서 비슷한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AI 시간에 다뤘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반복되죠. 그렇게 해서 두 개의 뉴럴 네트워크, 이걸 이제 NN1이라고 합시다. 아니고 이건 두 번째는 NN2. 두 개의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각기 독립적으로 한번 한국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상당히 재밌는 내용입니다. 이걸 왜 우리의 버추얼 시티에서 하지 않는지는 이유가 바로 드러나죠. 왜냐니까 이게 모순되잖아요. 서로 간에 모순되기 때문에 만약 우리의 버추얼 시티 내에서 이 모형을 돌리게 되면은 답이 안 나오죠. 왜냐니까 이 뉴럴 네트워크는 얘를 생각하고 얘는 얘를 생각하고 해가지고 결국 우리 전형적인 어떤 게임이 되나요? 애드버 세리얼 게임이 되죠. 애드버 세리얼 게임이 돼버려요. 애드버 세리얼 게임이 돼서 뭐 안 될 이유는 또 없겠다고도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이 부분은 다음에 생각하도록 하고 서로 독립적으로 이 구성을 해서
우리의 목적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고어라 이 두 가지 이 공급자의 유틸리티를 최대화시키고 컨슈머의 유틸리티를 최대화시키는 두 개의 서로 모순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두 개의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리고 하나의 아주 중요한 목표가 더 있습니다. 뭐냐니까 과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is market이 제로섬이냐 혹은 플러스섬이냐 그리고 만약에 제로섬이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제로섬이고 플러스섬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 플러스섬인지 이걸 한번 이어서 한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개의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동 돌리는 과정에서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게임이죠. 그래. 자율적인 가격 정책이 되는데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가격을 어떤 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특정 재화의 가격을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프라핏을 맥시마이즈 할 것인가 이윤을 극대화 할 것인가 하는 건데 가격, 참여, 위대한 인류의 발명품 저는 개인적으로 인공지능보다도 더 위대한 발명은 역시 프라이스다. 물론 인공지능도 굉장히 위대한 발명이긴 합니다만 그건 어떤 천재에 의해서 구안된 개념들이고 이 프라이스는 인류라고 하는 전체 집단이 집단지성으로 만들어낸 창조물인데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 바로 이 프라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라이스로서 이른바 프라이스가 어떤 체제나 시스템 형태로 드러나게 되면은 이제 캐피탈리즘 자본주의가 되는 거고 이 프라이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낳는 파생적인 가지나 열매를 프라이스를 나무라고 한다면은 이 나무의 열매가 바로 프라핏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러한 체계 하이어아키 구조 계층적 구조가 구성이 되는 모든 것들이 이 프라이스에서 비롯되는 거죠. 하여튼 굉장히 재밌는 게임입니다. 같이 첫 번째 뉴럴 네트워크부터 하나씩 구성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